안녕하세요. 들리세요? 1등으로 오시네. 아, 네. 아, 오늘 단둘이. 원래 오늘 오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손님이 엄청 많이 왔다 갔는데. 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의미 있는 손님은 없었고. 지금. 아, 저, 공지요? 일단, 좀, 더 만들고, 그 다음에 공지하려고요. 아들이요? 왜요? 아들이 왜 사고 쳤어요? 아, 대박이다. 애기, 정말 애들 키우는 게 어렵네요. 핸드폰을 사주면 되나? 이럴 때는 핸드폰을 사주고 싶은 생각이 좀들것 같아. 아들이라고 하셨죠. 그치. 남자애들은 진짜 힘들어요. 아들이요? 아들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휴대폰이 없어서 자기는 연락을 못 했다고? 아. 스마트폰은 좀 문제인 것 같아. 스마트폰 있으면 너무 게임 많이 할것 같은데. 아, 이제 벌써 5월이 또다 갔어요. 이거 한다고 다 만들려고 그랬는데, 5월인데. 아, 그, 저기, 사운드님이 쓰시던
핸드폰을 가입해서 드린다고요? 아니, 그 애기한테 준다고요? 아, 5월 다 갔어요, 진짜. 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방학 동안에 뭐, 개강하기 전에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젠 다 지나가서, 이제는 다시, 그 뭐야. 이제 다시 방학이 돌아오는 데. 참, 시간 정말, 덧없이 빨리 가네요. 이게, 방학이 되면, 또 애들이랑 또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그렇게 뭔가, 뭐지? 방학 때 되면 어디 놀러 가려고 이렇게 고민하셨을까? 고민했겠죠? 근데 나는 어디 그렇게 막 많이 갔던 느낌은 안 드는데. 기억이 별로 안 나나 봐. 아키님 강의요? 그 라이노 네 들으시면 좋아요. 저기 건축 쪽이긴 좀 한데 내용이 좀 건축 쪽그 베이스가 많아서 조금 뭐 들으시면 약간 뭐라 그러지? 다른 뭐 이런 뭐 제품이나 이런 모델링하고는 좀 다르게 건축 쪽이라서 잘해요. 나이도 어린데 착하고 신기하게 되게 착해요. 아키님은. 애들 데리고 일로 오세요. 여기 오셔가지고 3D 프린터 뽑아주고 애들 뽑아주시고 놀다 가세요. 조금 뭐 우리가 공간이 그렇게 좀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와서 오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네. 근데 원래 이게 챔버가 이렇게 여기가 이어지지가 않았나? 왜안 이어지지? 체인 엣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터지냐 여기? 이거 원래 이렇게 안 돼요? 이거 이어지는 거? 희한하네. 이거 왜 연결이 이렇게 딱 되질 않지? 챔버가 웃기네요, 이거. 내가 모르는 건가? 아, 이게 참. 건담인지는 알아보니 다행이다.
이게 라운드는 이렇게 하면 얘도 그러네. 근데 뭐 지금 설정을 잘못 해놨나? 다 터지네. 아, 시작을 할까요? 그러면은 이거 몸통 만드는 것부터. 예, 이거 뭐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만들어보고 네 그랬는데요. 뭐 어떤 형태를 사실 정하고 만들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하면 만드는 좀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막 고민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막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어쨌든 덕분에 저도 이게 건담 만들면서 실력이 좀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머리 윗부분은 아무래도 사람 그 건담의 인상을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시간을 두고 계속 만지고 있거든요. 자, 얘를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살짝 가려놓을게요. 백업으로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왼쪽 버튼 눌러서 Change Object Layer, Hide 해놓겠습니다. 자, 이제 건담 몸통을 한번 만들 건데, 그 지난번에 캘버린 나이츠님인가? 그분, 그, 네, 캘버린 나이츠님이 보면 카페에 올려주셔가지고, 그거를 제가, 네, 집어넣었어요. 포토샵에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넣었고요. 지금 제 앞에는 건담 모델링이, 그, 모형이 있어요. 네, 모형이, 이거, 뭐라 그래요? 이게? RX93? 얘가 있어요. 유건담. 그래서 걔를 보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 일단 그 머리처럼 이렇게 둥근 이런 형태들이 별로 없고, 얘는 네, 가슴 부위는 좀 딱딱한 형태들이니까 직선이고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습니다. 우선 그 가운데 센터를 중심으로 네, 분자를 그려서 미러를 시켜가지고 이 모양이 나오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일단 이 가슴 부분하고 지금 요 가운데 이 부분 여기에 그 사람 타는 데죠? 여기가 이 앞부분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맨 앞에 튀어나온 게 이제 요 부분이죠. 이미지로 보면은 여기예요. 그럼 요 부분이 여기겠죠, 여기. 그래서 자, 여기 끝을 기준으로 네, 여기 보조선을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레드 라인. 그리고 자, 여기 끝이
여기네요. 얘도 블랙으로 그려놓고. 얘를 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렸고, 이 어깨 라인이, 여기 어깨 라인이 이 부분을 클릭해서 어깨 라인이 여기, 이것도 레드 라인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고, 자, 이 라인하고, 그 다음에, 클릭해서, 어깨, 대략 여기까지. 살짝만 올리죠. 이렇게. 요거.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쪽 커브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됐는데. 얘네를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잠깐만요. 자, 여기서, 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를 살짝만 이렇게 안쪽으로 더 할게요. 딱 맞춰서 그리는 것보다는 좀더 크게 그려서 나중에 좀 잘라내는 게 나으니까, 일단 살짝 겹쳐지게 해놓고, 이쪽은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안쪽에 모델링하고 이 덩어리하고 이 덩어리가 합쳐지는 부분이 교차되도록 일단 했습니다. 나중에 교차 부분 잘라버리게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죠. 자, 여기, 여기, 그다음에 이거,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이 라인이 여기 있죠? 여기. 그다음에 얘가 거의 여기. 그다음에 얘는 여기네요. 얘는 이 라인하고 딱 만나게 해줘야 되니까, 얘를, 라인을, 여기까지, 당겨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 라인을, 얘하고, 얘하고, 얘를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제가, 뭘로 만들 거냐면, 블럭으로 만들 거예요. 블럭, 엔터. 베이스 포인트를 센터, 이 센터 중심으로 해주고. 자, 얘를 복사를 합니다. 이제 블럭이 하나 된 애를. 복사를 해서 얘를 이렇게 돌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대략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안 되지 참. 돌려서
를 여기다가 맞춥니다. 헷갈린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헷갈리시죠? 자, 여기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그룹 안쪽에, 그룹이라네, 블러 안쪽에 들어가고, 다 선택한 다음에 점을 이제 그 에디트 포인트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잠깐만요. 자, 여기서 얘를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겠죠? 여기다, 여기. 블럭이라서 안 보이네요, 포인트가. 일단. 그럼 아마 이런 형태가, 네, 나오게 됩니다. 자, 얘가 지금 다시 반대로 됐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얘를 여기다 놓고, 네, 여기다 놓고 더블 클릭해서 얘를 복사해가지고 이 블럭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게요. 네, 아까 선이 안 보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니까 이 윗선을 안 그렸네요, 제가. 여기 얘를 여기다 이렇게 놔야죠. 펩시맨님 오셨네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펩시맨님. 잘 지내셨어요? 캘버린 나이츠 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얘네들을 차례로 순서대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네, 가슴판이 일단 큰 구조가 나왔어요. 이큰 덩어리 하나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제가 이 메카니컬 모델링, 특히 이제 건담 모델링 이런 형태에 있어서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감은 잡혀요, 이제. 그래서 대략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춰서, 네, 작업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얘네도, 자, 보겠습니다, 이제. 자, 우선 대충 그 가슴판의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제가 그 만들어 놨던 거에서 보면 얘가 이제 이만큼이 진행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여기 절반 위치가 아니라 좀더 앞으로 예, 나와야 돼요. 들어가서 전체 다 선택하고 어느 정도 나와줄지를 네, 결정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도 대략 한 6쯤 네, 이렇게 나와주고. 얘를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가 다시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판이 됐는데, 가슴판이 이렇게 불룩해지죠. 자, 여기서 대고 그릴게요. 여기서 대고 이게 꺼주고. 이게 클릭, 이게 클릭, 커브를 클릭한 다음에 리빌드로 커브를 3에 2 주고 엔터 눌러주면 에디트 포인트 했을 때 여기 포인트가 이렇게 가운데 하나만 생기거든요. 그러면 커브를 만들 때도 좀더 예, 유리하겠죠. 커브에 포인트들이 너무 많으면 어색해지니까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얘도 얘하고 얘도 얘는 자물쇠로 잠가 버리겠습니다. 헷갈리니까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리빌드를 한번 해주고요. 리빌드 해주고 포인트 잡아주고 살짝 벌려주고, 그다음에 얘가 이 수직 방향에서도 살짝 올라와 주면 네,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자, 얘하고 얘만 연결해도 이제 가슴판이 일단 대략 이렇게 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얘도 일단 여기다 라인 하나 그려주고, 이 라인을 무브 복사해서 여기다 맞추면, 이제 요 라인이 얘하고 평행하게 되겠죠. 대략 보니까. 그런 다음에, 포인트 잡아서 살짝만 움직여주고, 네, 옆에 저 도면하고 좀 비교해서, 이렇게 네, 진행을 좀더 내려줍니다. 다음에 아 얘가 다시 한번 얘를 제가 그 평행하게 일단 놔두고 길이만 바꿀게요. 이렇게 여기서 그다음에 로프트로 얘하고 얘를 맞춰줍니다. 컨트롤 C, 그다음에 무브 이 방향 잡아주고 그다음에 얘하고 얘를 대략 이어준 다음에 얘하고 얘를 로프트로 네, 이어줍니다. 다시. 네, 그리고 네, 대충 대략 여긴데 여기서 라인을 클릭해서 거의 센터점이니까 여기 잡아주고 네, 얘 기준으로 얘를 잘라줍니다. 얘가 없어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면을 하나 네,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얘하고 얘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라인 하나 그려주고요. 얘도 라인 하나 그려주고, 리빌드, 부터 오케이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 포인트 잡아주고요. 얘하고 얘를 살짝만, 아주 살짝만 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커브가 되겠죠. 이 커브랑, 얘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네, 요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형태를 좀더 수정하고 싶을 때는, 예, 역시 얘를 포인트로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요렇게 클릭을 해서, 좀 형태를 뭐 수정해 주셔도 네,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밑으로 이어지는 면들을 만들 건데요. 자, 여기서 라인을 하나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그 원래 시작했던 포인트를 한번더 클릭하면, 이제 라인이 밑으로 가죠? 그럼 이제 라인 하나를 그냥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얘에서 다시 에디트 포인트로 포인트 만들고, 네, 이렇게. 밑면. 입체를 네,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한 다음에 Move M 누르고 여기다가 또 맞춰줘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또한 번, 또 컨트롤 V, 그다음에 Move. 여기 포인트에다가 라인을 또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허공에 라인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에디트 포인트로 이게 도면이 뭐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도면이 라인이 벡터 라인도 아니고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대로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적당하게 비슷한 모양을 그냥 찾아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있고 얘는 조금만 더 내려줄게요. 그러면 이제 대략 라인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역시 라인 이어주고 또 라인 이어주죠. 사실 라인을 이어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얘로 면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건데 꼭할 때는 생각이 안 나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면 채워주고요. 뒷면이 됐으니까 면을 앞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건담 여기 제가 이미지 보시면 파트가 지금 제가 선을 그었던 데가 여기거든요. 이렇게는 블랙이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요, 여기. 라인 하나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무브. 무브는 그냥 제가 계속 M 누르고 있어요, M. 여기서 포인트 잡고, 대충 맞네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쪽 면에서, 얘가, 이렇게 돼야겠죠? 자, 이렇게 됐으면 얘로 사각형으로 면 채워주고요. 네. 바람꽃잎이 오셨는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렸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정신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대략 가슴 부분을 네. 지금 잠시만요. 네,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서 여기 끝에 포인트하고 여기 끝에 포인트를 잇는 저 라인을 하나 그려줄게요. 자, 얘가 무브 M 눌러서 시작점하고 끝점 이렇게 이어주면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라인 여기 끝에 여기 끝에 자, 그리고, 뭐, 커브의 탄젠트까지 잘 맞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시간에서는. 일단은, 바로바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로프트로 해도 될것 같아요. 이면화, 이 라인하고 얘를 직접 연결을 해버리면 스트라이트로 그냥 연결이 되니까요. 여기가 커브가
아니죠. 위쪽으로만 커브가 됐기 때문에 네,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눌러주고 얘를 뒤집어주고요. 네, 이 부분이 사실 곡선인데 이 부분이 곡면인데 저는 여기서 얘로 라인을 나눠줄게요. 네, 이렇게 하고 이 안쪽 면은 네트워크나 아니면 서페이스 프롬 엣지로 얘 찍어주고 네 얘하고 얘 아이고 얘 아니죠 얘죠 그다음에 요거하고 얘 해주면 네 면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면잘 나온 것 같은데 여기가 좀 이상한가?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얘하고 얘는, 얘하고, 얘로? 이거보다 얘가 날려나? 얘 한번 해볼게요. 얘하고, 엔터. 비슷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죠. 얘를 네, 조인으로 묶어주고요. 얘를 블럭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블럭으로 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일단 장점은 뭐 미러로 복사를 해놨을 때 네, 센터 라인 제가 이미 미리 그려놨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얘 하나 수정하면 나머지가 같이 수정되니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로, 아이고, 블루로, 네, 촌스러운 블루 이렇게 해서 네, 넣어주고요. 가운데 부분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 그렸던 건 이제 지워버리고 얘를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와서 돌려주고요. 이렇게 대략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센터에다가 붙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복사해서, Alt 누르고, 네, 이거 움직이면 복사되니까, 복사해서,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그려주고요. 지금 건담을 보시면, 네. 네, 이 위에가 여기가 네, 살짝 좁아지죠. 얘는 살짝 조금 더 넓어지고
네, 미러로 반대로 이렇게 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앞부분이고요. 이제 뒷부분 라인, 이렇게 얘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넓어지는 형태로 들어가니까, 일단 복사를 해서 이렇게 움직여 놓고, 네, 얘는 이렇게, 얘도 이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이어질 거니까 선이, 그리고 이쪽에서도 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얘는 여기까지 정확하게 맞춰놓죠. 그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얘네 포인트들을 올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얘네들의 지금 이 포인트들에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그냥 교차점을 찾아서 우리가 해주는 게 편하니까, 로프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프트 하기 전에, 얘하고 얘를, 익스플로드 해주고, 이 라인하고 이 라인 로프트. 로프트 아니더라도, 사각형을 그려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보이면,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클릭하고 또 얘하고, 얘하고, 아이고,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로프트로 다 하죠, 뭐. 얘하고, 얘하고. 오, 오. 얘를 익스플로드 안 했죠? 하고, 그냥 사각형으로 그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히스토리 묶여 있는 거랑 뭐가 틀리냐는 말씀이 뭐시죠? 어떤 내용이 있죠? 블럭이요? 히스토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 블럭은 얘랑 똑같은 에다로 지정해줘서 얘를 수정하면 이제 얘가 따라서 변하겠죠. 얘하고 얘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블럭은 하나만 만들어주면 나머지가 같이 변하는 뭐 그런 네, 기능인데요. 프로그램들마다 다좀 하나씩 있어요. 저게 뭐 맥스도 인스턴스로 복사하면 그 오브젝트 하나만 변형하면 네, 나머지가 같이 변한다던가, 네, 뭐,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설명을 했나요?
이거 지워주고, 아예 반절을 지워서, 얘하고, 얘하고, 자, 얘하고, 아, 여기도 하고 할 걸, 어우, 다시 한 번. 포트, 얘하고, 얘하고, 꼬인 거 풀어주고요. 빨려. 트림 네를 반절을 만들어서 이제 복사할 거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원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를 잡고 좀 수정을 할게요. 에디트 포인트를 열어주고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포인트가 여기 생겼거든요. 이렇게 해서 포인트 하나 잡고 이렇게 내려주면 대략 여기 지금 이 라인이 가는 이 지점에 꺾이거든요. 디자인이. 그래서 여기를 잡고 또 얘도 이렇게 꺾어서 이 모서리쯤에 네, 맞춰주고요. 얘들이 조금씩 다 모자라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있는 포인트들을 살짝 늘려서 같이 하죠. 쉬프트 누르고 추가 선택. 자, 추가 선택해서 살짝 늘려서 여기가 다 겹쳐지게 해주시고. 얘도, 네, 겹쳐졌네요, 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가 또 살짝 안 맞겠죠? 그럼 또 다시 잡아서 얘를 살짝 위로 올려서 이렇게 모서리가 만나게. 원래 저도 성격상 저걸 완전히 완벽하게 맞추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예, 하다 보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그것까지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가 선택된 거지? 아, 이거구나. 얘도 자물쇠 잠궈주고 얘는 아마 요렇게 이렇게 네, 그러면 대략 네, 건담 요 부분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얘도 살짝 벌려주고 아, 혹시 이거 아세요? 이게 원래 삼각형이, 삼각형은 평면이지만, 사각형은 평면이 아니잖아요. 제가 좀 궁금한 건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지금 뭘 여쭤본 거냐면, 이렇게 평면이 있을 때, 지금 얘는 평면이잖아요. XY. 근데 혹시, 이게 만약에 이렇게 꺾였다. 꺾여가지고, 껴가지고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한 점을 움직여서 다시 원래 평면으로 맞추는 그런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컨트롤 Z 말고요. 이거 원래대로 만드는.
혹시 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한번 꺾이면 다시 원래 평면, 그러니까 노멀, 그 뭐라 그러지? 그 C플랜인가? 그걸로 다시 이게를 딱한 면으로 만들어주는 그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네, 여기는 일단은 됐고요. 그래서 얘를 조인으로 조인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좀 그려놨던 선들 지저분해서 선들도 다시 선택해서 네, 좀 지울게요. 그러면 커브, 셀렉트 커브 있는데 커브로 네, 이제는 다 지워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이제 그려놓은 게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를 가지고 잡아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아이고. 네, 이렇게 됐고요. 얘도 미러로 반사 이렇게 해주면 이런 형태가 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가슴 부분 네, 어느 정도 나왔고요. 자, 배 이쪽 배 부분 있죠? 배 부분을 만들 건데 네, 여기는 우선 라인 다 지웠으니까 하나 라인 그려주고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그다음에 무브 M 여기 클릭해서 네, 여기 잘 확대하셔서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니어 점 있잖아요. 니어 네, 니어 점에다가 정확하게 두시는데 이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냐면 이따 교차점으로 그냥 찾아버릴 거기 때문에 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모르셔도 그냥 일단 보세요. 보시고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라고 나중에 아마 생각하실 건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안에 지금 얘하고 얘를 두 개를 선택하고 요렇게 이거 눌러주면 여기 교차 라인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예, 이걸 기준으로 뭐 자르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네, 이렇게 해 주시고 반디젤님,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얘가 만들어지면 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역시 사각형 얘하고 확대해서 여기 여기 이렇게 잡아주고 면 방향 예, 바꿔주고요. 그리고 옆면에서 보면 이배 앞부분에서 여기 지금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 라인이 네, 또 다른 하나의 파트니까 대략 여기쯤에서 여기 맞추면 안 되죠? 저 안쪽으로 들어간 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프로젝트 켜주고 라인 찍고 이렇게 한 다음에 트림 눌러서 얘 그냥 잘라 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르면 이렇게 잘리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라인, 여기 있는 라인, 컨트롤 C, 컨트롤 V, 무브 M 눌러서 여기 잡아서 네,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지금 건담을 대략 보니까 얘가 이렇게 그냥 대충 올라오고 얘 길이를 좀 짧게만 하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 스케일 1D로 클릭해서 라인 시작점 끝점 잡고 줄이면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대략 잡아주시면 이렇게 선이 짧게 나오죠. 이때 뭐 얘로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은데, 여기가 터지죠. 그래서 얘는 안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냥 라인, 이렇게 그려주고, 얘로 해야죠, 뭐. 예, 컵으로 면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네, 됐죠? 방향 바꿔주고. 그러니까 얘는 블루 파트죠.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얘는 이제 이쪽 흰색 파트. 그다음에 이제 이면 따라서 배 라인이 들어가는데, 아, 역시 오늘도 시간이 모자라네요. 배 라인이 이렇게. 자, 이렇게 배가 라인이 들어가죠.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 라인이 지금 어디에 가서 붙냐면, 이게 여기 가서 붙거든요. 근데 프로젝트 켜주고 제가 클릭해서 옮길게요. 인터섹트 면 나올 때. 그럼 이렇게 돼요. 아, 건담이 힘들어. 여기 요런 면이 또 있어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스케일 1D로 얘하고 얘점을 잡아서 그냥 길쭉하게 그려줄게요. 아, 하나 남기죠. 복사해서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는 길게 해줘요. 그럼 라인이 여기 있고 하나 더 있거든요. 두 개가. 이 라인은 배 라인이에요. 배.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잡고, 여기 있는 포인트 움직여가면서 배 여기 이 라인, 그다음에 얘에서는 여기까지 그냥 잡고. 여기서 사각형 툴로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디갔어? 라인 엔드 포인트. 네, 이거 하나 잡아주면 얘가 배예요. 그리고 얘 파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다시 손에 쥐날 것 같아요. 아, 힘들어. 교차 커브를 그려서 맞춥니다. 저는, 아, 어떤 거죠, 그게? 아,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차 커브가, 어떻게 하면 교차 커브가 나오지? 거기서? 화면이?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요것만 하고. 트림 찍고 저 요거 자를게요. 자르고. 요 포인트랑, 아, 또 저것도 잘라야 되구나. 아, 이게, 근데 진짜 이거 건담 만드니까 처음엔 좀 부담됐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뭔가 그동안에 되게 쉬운 형태들만 내가 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쉬운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늘 하던 방법대로만 모델링을 하니까 그 만들 수 있는 것만 자꾸 만들게 되는 것 같고 그랬었는데, 이거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형태에 대해서 고민도 하게 되고, 여러분도 한번, 네, 도전해 보세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전혀 새로운 거, 이런 거. 요즘에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지금. 다음에
여기서 방향으로 한 번만 거주고, 그러면 안 되고요. 다시 라인, 프로젝트 켜고, 다시 그려주고, 커브가 이제 저 뒤에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끌어주고, 다시 프로젝트 풀어주고, 누구 시작점, 목점. 자, 얘하고 얘를 로프트로 하면 되겠죠? 얘하고, 여기 있는, 아, 블럭이구나. 에이, 블럭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얘하고, 하고 조인해주고 파란색을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밑으로 대략 선 하나만 그려주고 얘는 그래서 프로젝트 꺼주고 무브 여기다 잡아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얘도 여기랑 여기 클릭하고 네, 면 네,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조인해주고 대략 이제 분담 앞부분이 어느 정도 됐는데 밑에 이 부분도 마저 만들겠습니다. 밑에 저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클릭하고 어차피 깊숙이 들어갈 부분이니까 더 밑에서 대략 여기 이렇게 해서 얘도 푹 겹쳐지게 다시 한번 여기를 이렇게 직선으로 긋는 게 아니라 여기 클릭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 클릭해주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포인트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안 보이는 형, 안 보인 안에 가려서 안 보이는 데니까 적당히 맞추겠습니다. 얘만 여기까지. 너무 앞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 정도
Ctrl-C, Ctrl-V, 누구, 누구,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네, 더 들어가야겠는데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로프트로 얘하고 얘하고 얘까지 이어주시고, 여기서 스트라이트 섹션으로 하셔야죠. 이렇게 해주시고, 오케이 눌러주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익스플로드 하시고, 네, 얘를 포인트, 에디트 포인트 열어서 조금만 포인트 이동 더 할게요. 요거 잡아서 얘 안으로 넣고, 네, 이렇게 해주고요. 라인은 지울게요. 얘를 선을 잡아서, 룹으로. 대략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일단 잡아줄게요. 이렇게 잡아주고, 그냥 커브를 여기서 그릴게요. 컨트롤 키 클릭 밑으로 클릭 포인트 잡고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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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시 면 뒤집어 주기. 그다음에 얘하고 조금만 더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배구분, 네, 만들었습니다. 얘하고 얘를, 이거, 네, 이렇게 해주면, 네, 전면부 배부분 어느 정도 이제 형태가 나왔고요.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잡아주고, 루프트 잡아주고요. 얘도 이렇게. 네. 네. 대략 이제 앞부분은 나왔으니까 뒷부분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뒷부분은 요 앞부분보다는 좀 쉽겠죠. 우선 프로젝터를 꺼주고 클릭해주고 자, 클릭해주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자, 여기 클릭 안쪽 라인으로 클릭 자, 여기서 컨트롤 키 한번 살짝 눌러주고 스마트 가이드 트랙 클릭 자, 여기 클릭 이 상태에 있는 선을 일로 불러서 여기 클릭하고 여기다 맞춥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네, 이렇게 면 채워주고요. 라인은 지우고 다음에 여기서 라인 자 클릭 여기 다시 한번 클릭하고 좁아서 잡아주고 이렇게 왜 이러지?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만들었고요. 무브로 다시 프로젝트 켜고, 여기다 맞춰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뒷부분은, 바로, 로프트로 바로바로 붙여가겠습니다. 아이고. 익스플로드 헤이 로프트 얘 클릭하고 얘 클릭하고 이렇게 네 네, 여기하고, 또 여기하고. 네, 그 다음에요. 이 부분에서 여기서 얘 클릭해주고 블럭이었죠. 블럭이 이게 좀 귀찮긴 해요. 면인 줄 알고 클릭했는데 블럭인 경우가 많아서 자, 음영 해주고 익스플로드를 해줍니다. 여기 라인이 하나 있는데 이 라인을 역시 무브 이렇게 찍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웬일이야? 얘를 익스플로드 할게요. 조건은 지워주고요.
제가 왜 익스플로드 했냐면, 이제 저 반대편 거랑 이어주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 라인과 여기 라인 연결해 주고요. 얘 역시 라인 이렇게 이렇게까지. 반대편에다가 만들어 주고 얘는 루트로 연결하겠습니다. 해서 조인 한번 해주면 되겠죠? 얼추 대략 나오는데 네, 나머지는 이 부분을 이제 연결해 주면 돼요. 루트로. 자, 근데 여기는 바로 루트를 이었더니 네. 어우, 안 보여서 잠깐 빼놓을게요. 지금 어깨 부분이 바로 루트를 이으면 너무 직선이 되고요. 얘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리빌드로 네, 포인트 하나만 잡아주고 포인트로 살짝 어깨 이렇게 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들어준 다음에 네, 네트워크 커브 진행할 거라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진행해주고 잡고 스플릿 끊어주면 이거 이게 안 나눠지나? 스플릿 잡고. 됐네요. 잘라지고. 네, 여기서 로프트. 네, 이렇게 진행하는 게 낫겠네요. 오케이.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전체 웰드에 조인 그리고 뒤에 백판은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우선 잡고.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잡아주고 얘하고 이렇게 와 시간 엄청 많이 가네. 네 오늘도 시간이 엄청 오고 왔네요. 이렇게 해서 백판엔 플랜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 네, 되네요. 자, 뭐 컨트롤 C, 컨트롤 V, 누구? 여기까지 연결해주고. 엔드포인트만 뒤로 빼주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살짝 뒤로 빼주고. 여기다가, 예, 네, 면을 이렇게 채워주는 걸로. 이거보다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뒷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쉬워주고. 오, 붙어버렸네. 다른 버튼데. 이렇게 해서 조인해주고 네, 됐습니다. 얘는 또왜 이렇게 됐지? 면이 두 개네요. 이건 엉뚱한 일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였구나. 네,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여기 뒤에 부분은 여기서 라인을 하나 뽑을게요. 뽑고, 터졌네. 제가 아까 뭘 잘못 찍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해서 다시 수정을 하고요.
네, 점 찍고, 무브, 이렇게. 그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무브 여기다 잡아주고 이렇게 좀더 길게 하고요. 살짝 줄여주고 그리고 로프트 얘하고 얘하고 연결해주고 또 한번 리라이 좀 잘못됐네요.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허리 뒷라인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좀 하고요.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네,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 여기 자, 거의 다 돼가는데요.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찍고 사람을 여기까지서 찍어주고 커브, 자, 여기 커브, 자, 얘를 제가 스케일로 살짝 줄이고요. 익스플로드 한 다음에 이라인과 이라인 그리고 이라인까지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 1D로 또 살짝 줄여줄게요. 대략 이렇게. 그리고 지워버리겠습니다.
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클릭하고. 네, 이렇게 하면 대략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안 맞는 부분은 익스플로드를 해서 얘하고 얘까지 포인트 잡아주고 무브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윗부분도 이렇게 잡아주면 대략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밑부분은 나중에 여기 교차 이 면을 만들어서 교차점 찾아서 좀 잡아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해서 지금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서 질문이나 뭐 이런 거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있으세요? 좀 오늘 길었죠? 제가 나머지 부분은 좀더 정리해서 또 올려놓는 걸로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요것만 한번 그러면 보고 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까 해주신 부분만 한번 해보고 갈게요. 이거를, 예, 포인트를 찍어서,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네, 죄송합니다. 좀 길었죠? 요거가 어떻게 다시 맞출 수가 있을까요? 네. 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이렇게 미러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꺾였다면, 네. 이렇게 꺾였을 때, 엣지 커브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거? 이건 일단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예, 그러니까 요거만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만. 그다음에 이걸 밀어하면 될까요? 이거 이렇게? 이거 안 돼. 이건 아닌 거. 얘하고 얘를 밀었는데 3포인트 밀어? 얘하고 얘를 아 이렇게 할까요? 돌리는 걸로 로테이트로 이렇게 잡고 90도를 돌리면 아니다 180도 그러면 평면 되나 이렇게? 이러면 또 수직이 안 맞고 맞긴 맞는데 이렇게 하면 평면이 되긴 하는데 커브 하나만 갖고요 얘를 아 얘를 이렇게 해서 무브로 이렇게 이런 방법이요 아, 이렇게 해서 다시 얘 포인트를 아이고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아, 네. 이거 괜찮네요. 이 방법이. 아,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매번. 네. 필요한 거에 커브를 만들어서. 아, 그냥 아예 애초에 그러면 엣지를 추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서. 아, 교차 커브. 얘가 일단 없을 때. 필요한 곳에 커브를 교차 커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것도 뭐네 아 이거 괜찮은 방법이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면 또 스케일 1D 같은 걸로 한쪽 방향으로 주면 얘 같은 경우 이거를 다시 무브 여기 찍고 여기다 갖다 대면 평면이 되네. 아,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네. 덕분에 감사합니다. 매번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오늘 되게, 네. 좋은 것도 알게 됐고. 네, 그랬고요. 혹시 다른 분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길죠? 지루하죠? 아, 이게 무슨, 제가 뭐 요점만 정리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알려드리는 방송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기회를 틈타서 사실 검담을 모델링을 해서, 네, 저희 3D 프린터로 뭐 출력도 해보고, 네, 그러려고, 네, 준비한 방송이라서, 혹시 이제 좀 이걸 보고 그냥, 아, 건담 만드는 방법을 배우시려고, 네, 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좀 실망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네, 애초에 좀 같이 모델링을 하자는 취지로 했으니까. 너무 이렇게 실망하시거나 또 불쾌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거의 2시간 정도 됐는데,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요거 정리해서 또 영상 또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